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금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북송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송이 멸망할 때 마지막 황제는 북송의 휘종입니다. 그 북송의 8대 황제죠. 이 사람은 1082년에 태어나 1135년까지 53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재위는 1100년부터 1125년까지 18살에 즉위를 해서 25년간 통치를 하면서 북송의 멸망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선임인 신종의 11남, 바로 앞에 왕은 철종이었고 그 앞에 왕이 신종인데, 신종의 11번째 아들인데 형인 철종이 사망한 후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동생인데 즉위를 하게 됐습니다. 18살에 즉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앞전에 있던 신종하고 철종 때는 왕한석이 신법으로 국가가 그나마 재정이 건전화되고 안정화되어 있었는데, 이 18대 황제인 북송의 8대 황제인 휘종이 즉위를 하면서부터는 사치를 하고 악정을 하고 탄압을 해서 박납의 난들이라든가 농민 반란이 많이 일어났고, 반란 지도자 중에서 산동성의 송강이라는 사람이 막강했는데, 이거를 기초로 해서 소설 수어전이 나왔다고도 합니다. 휘종은 예술에 취미가 있어서 예술을 사랑하고 또 예술적으로도 재능이 있으신 분인데, 예술만 재능이 있었고 정치에 있어서는 완전히 꽝인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종이 결국에는 북송을 망친 원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27년에 47살 때 정강의 변이 일어나서 금나라가 침공을 해와서 개봉이 함락이 됩니다. 개봉이 함락이 되고 휘종과 그 아들인 흠종이 그 금나라로 끌려가서 오국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휘종의 그나마 이제 그때 휘종의 아홉 번째 아들 군함인 조구가 탈출을 합니다. 조구가 탈출을 해서 이 조구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강남에다가 강남 이만에다가 남송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송에 이제 고종이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그래서 송나라가 남송으로 그나마라도 연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휘종의 아들인 흠종을 볼 것 같으면은 흠종은 1100년에 태어나서 1161년까지 61세에 사망을 합니다. 북송의 9대 황제이고 최후의 황제입니다. 휘종의 장남이죠. 재위는 1125년부터 1127년까지 25살에 즉위를 해서 한 2, 3년 있다가 나라가 멸망하니까 황제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1127년에 정강의 변, 그러니까 27살 때 정강의 변으로 인해서 금나라에 끌려가죠. 그래서 길림성 한주로에 1128년에 이제 길림성 한주로 저 북쪽으로 끌려가죠. 28살 때 끌려갔다가 1130년 30살 때 흑령강성에 의난현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의난현으로 끌려가고 끌려가서 이제 오국성까지 가게 되는 거죠. 1127년에 요때 27살 때 휘종의 아홉째 아들인 군함인 조구가 남송을 도망가서 남송을 건립을 해서 고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흠종은 휘종의 아들인데 장남인데 결국에는 26, 27살부터 해서 거의 한 30년 동안 이 동북 지역에 오국성에서 감금이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161년에 61살 때 오국성에서 병사를 하게 되고 자식도 없어가지고 대가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송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죄로 인해서 26살부터 계속 60살까지 계속 저 멀리 만주 지역에 금나라의 어떤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거의 한 30, 40년 동안 살아야 되는 불행한 운명의 주인공이 바로 흠종이고, 휘종은 아들도 그렇게 만들고 본인도 감옥에서 거의 한 10년 동안 오국성이라는 감옥에서 10년 동안 살게 되는 거죠.